자, 여기 보면 진도 길담소리 악보를 보시면은 이제 얘가 처음부터 쭉 불러서 저기 뭐냐 그 저기 중물이라고 그 다음 페이지에 중물이라고 써 있는 그 바로 윗단 길이나 딱새까지 하고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코다라고 이렇게 십자가 되었고 동그라미 있는 거죠. 그게 코다인데 코다 앞에서 끝나면 돼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코다 앞에서 끝나는 거예요. 독창이라고 써져 있는 그 앞을 말이죠. 예, 독창 악취무명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해서 거기까지 쭉 가는 거예요. 쭉 가요. 끝까지 그 곡의 꽃까지 그 나무야 시작하기 그 전까지 가요. 그런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악취무명 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표는 코다표예요. 코다. 코다표가 있으면 거기를 건너뛰는 거예요. 원래는 코다표는 일정 구간에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일정 구간에서 그 구간을 다 건너뛰는 것이 코다거든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구간을 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돼 있네요. 거기까지 막 하게끔. 그 뒤까지 다 그냥 안 한다는 거죠. 그 코다 앞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많이 생략을 해요. 왜냐하면 국악 악보에서는 그런 거를 막 섬세하게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국악 악보를 하는 저기 이제 대학에서 하는 저기들은 이미 악보를 잘 할 거 아니에요. 미리 다 해서 다 음대를 나오고 그러니까 다 아니까 안다는 것을 전제로. 저기 봐야 그렇게 해서 건너뛰고 그걸 하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보는 우리 때만 해도 다 음대 나와야지 보지 일반들은 악보를 볼 수가 없어요. 국악 악보는 특히 그렇지요. 악보를 해갖고 공부를 한 적이 있나. 그러니까는 이게 전문가들이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건너뛴 거예요. 일반인들이 봤으면 더 섬세하게 했겠죠. 이거는 아마 문화재청 뭐 이런 데다 내는 데에다가 맞아요. 이렇게 보고용이었어요. 보고용. 국가보고용 기관에다 문화재청에다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문화재 그 관리 뭐 이런 데다가 하는 데인데 이제 이게 이제 선생님이 아주 좋으니까 이거를 따로 교본을 해가지고 따로 그래서 공부하는 교재로 뺀 거예요. 선생님이 따로 재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제 구입을 해서 가져온 거죠.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전형적인 남도 소리의 음계로 되어 있어요. 보면은 저기 막 플랫이 세 개 붙어 있죠. 그러면은 저기 뭐야 이게 이제 플랫이 세 개 붙어 있으면은 E 플랫이라고 해서 미가 도가 되죠. 미가 도가 되는데 저기 뭐야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기가 중요해. 저기 도가 중요해. 도자리 있죠? C. 도가 중요해요. 제 하고 나오는 거기가 왜 그러냐면 이건 단조거든. 단조, 개면조. 개면조는 라가 중요하잖아. A 마이너 하면 라시도레미솔라 라솔파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라가 A 마이너. 이게 그런 식으로 이거는 막 일종의 C 마이너인 거죠. C 마이너. 그러니까 C가 뭐야? 도짜리죠. 도짜리가 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아무튼 그래도 이왕 악보를 가지셨으니까 그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제 시작! 제 시작 보살
호사하리로 호사하리로 이로 이로 호사하리로 호사하리로 구원하 구원하 제시다 슬프게 안 했네. 이로 이로 구구나 구구나 Yeah.
일어나 구가나 그리고 이 악보를 좀 참고하시라고 여기 보면은 저기 뭐야 사분음표에다가 점 하나 있죠. 그게 사카슨가. 예 아니요 사분음표에다가 점 하나 있는 것 그게 한박이에요. 여기서는 그 단위에요. 그게 여섯 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야 진앙 좋은 거죠. 육박 육자백이 여섯 박짜리인 거예요. 이걸 외박으로 딱 그것만 딱 되면 여섯 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진앙조로 치죠. 진앙조라고 하고 달리 육자 저 육박이라고 안 하잖아요. 진앙조 이제 24박으로 이제 다 이렇게 됐지만은 하나씩 떼면은 육박이지요. 육박이지만 또 그 육박은 엄밀하게는 8분의 18박이에요. 왜냐면 점 4분음표는 뭐야? 저기 점 4분음표는 8분음표 3개잖아. 응? 그러니까 그거 곱하기 6이면 뭐야? 4 그러니까 8분의 18박인 거예요. 그걸 풀면은 8분의 18박인 거예요. 소소산박을 다 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4분음표에 요렇게 점 하나 있는 그게 한 단위 한 박이에요. 이 저기 뭐야 진앙조에서는 고기 한 박이에요. 기본 박이야. 근데 이제 다 보면은 막 그거를 막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렇게 안에서 하나씩 이렇게 묶어져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여러 다른 음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그놈 하나씩만 하진 않잖아. 무슨 노래 뚜벅이도 아니고 맨날 그놈을 하나씩 한 자씩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보사리로 하면 음이 막 여러 개 있잖아. 그죠? 다시 살. 자 보면 거기 물결 무늬가 있죠. 그 저기 오선 위에 그 음은 떨어지는 음이야. 떨어지는 음. 그가 보오여 살 이런 것들이 다 뭐겠어? 하음이지 하음. 하음 뭐 미지 미. 미는 다 떨어지는 거잖아. 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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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플레장조잖아. 이플레장조가 아니라 C 마이너. 그러니까 메이저로 친다면 저기 E 메이저겠지만은 이거는 단조니까 C 마이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리 뭐야? 미지 미. 다시 제 시작. 살리네. 보살이로 보살이로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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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씨 이 보사하리론 보사하리론 구나 구나 좀 더 나갈게요. 나 뭐야 번째에서 나 무야 나 무야 까지만 할게요. 나 뭐야 너무나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우리 구대술에 진짜 슬프고 너무너무 슬프고 진도꽃이 구슬이 진도예술의 정점에 있죠. 이게 세계적인 진짜 이거 세계적인 음악이야. 세계적인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거야. 제 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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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살하리로 보살하리로 구나 구나 나 무예 나갔어. 겁나게 배워 주시 드린 거야. 오늘 선물부터 선물 받았네. 맛이 좀 다르죠. 진짜 달라요 이건. 어떤 음악하고도 달라요 이게. 슬프잖아. 슬퍼. 근데 제 이거는 이따 그런 뭐 이게 뭐지? 나중에 풀어 드릴게요. 이따가 네, 아니라고 제보살은. 모든 보살이에요. 그 제자가 아니에요. 아, 원래 제 여러 보살님들 여러 보살 제군들 할 때 그쪽이에요. 그래요?